균형 관리 연습 문제 30번. 다항식 fx를 x-1에 대한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라고 했으니까 항상 실제로 볼게요. x-1 나머지가 x 플러스 1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? 4. 나 fx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. 문제 파악부터 해야 돼. 저기 혜인아 문제 파악부터 해. 지금 RX 구하라고 했지. 몇 차식으로 나눴어? 몇 차식? 몇 차식? 몇 차식? 3차식. 긴장 바짝 해 지금. 왜? 3차식으로 나눴을 땐 두 가지 패턴이지. 쉬운 거? 그거 어려운 거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까먹어. 뭐 그거 판단을 잘해야 돼. 그럼 봐. 나머지는 몇 차 해야 돼?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얼마? 2차? 여야 하는 거지.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? 안 풀려. 왜? A, B, C, B, G도 세 개니까. 넓은 덩치기 몇 개밖에 없어요. 여기서 나머지 정리 있으면 F 1일 때 요건 X 플러 요거는 2지. 요거 2.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F 2일 때 얼마? 4. 넓은 덩치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풀려? 안 풀린다고. 미지수 세 개니까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자? 조금 독특한 설정을 하자. 독특한 설정은 뭐다? 얘를 가지고 좀 놀자. 나머지를 가지고 놀자. 자, 나머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얘 전체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 전체 X-1에 대한 전체 요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어야 되지. fx 예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1이잖아. 여기서 생기는 나머지는 여기서 생기는 나머지랑 같아야 되잖아. 근데 봐, 하트 범축으로 쪼개서 보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? 네. 되는 거지. 자, 여기서 나머지 생겨 안 생겨? 안 생겨. 왼쪽에서 나머지 안 생기잖아. 여기서 나머지 안 생기잖아. 네. 여기서 나머지 안 생겨요. 여기서 생긴다라는 거지. 네. 즉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같지. 이 말 그대로 항등식 세우라고. 뭐를?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뭘로 나눴을 때? 뭘로 나눴을 때? X 2차식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? 나머지 얼마? 나머지 얼마? 1. X 아니지. 왜 자꾸 2라고 그럴까? X에다 왜 1을 넣어? X에다 왜 1을 넣니? 그건 안 되지. 그치? X에다 1을 넣었다는 건 X 대신에 1 넣었다는 얘기지. 그때 FX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. FX를 나눴을 때, 이걸로 나눴을 때, 나머지. 응? 이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나오네. 이해갔어? 그 나머지랑 같은 거야. 여기까지 이해갔어, 안 갔어? 이해갔어? 여기 나머지, 요 몫이, 몫을 어떻게 해줘? q야, qx야. 얘 몇 차식? 2차식. 얘 몇 차식? 2차식.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, 몫은? 상수가 나와. 그렇지, 상수가 나와. 그래서 q로 잡아야 돼. 많이 안 나와. 맞아? 이를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. 네? 잡으면 안 되지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여기서 Q 구해야 되잖아. 구할 건덕지는 어디 있어요? F 얼마일 때? 2일 때 얼마나? 4 나와버리잖아.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? 여기다 넣어버리면 얘는 4 나오지? 맞아 안 맞아? 그냥 F 2라고 했으니까 F 2 넣어버리면 1에 제곱 Q 플러스 2 넣어버리면 3 나와버리고 1 나와버리죠? Q값은 뭐냐? 1 나와버리죠. Q값이 1 나왔다는 건 다시 전개시키니까 어떻게 돼? R, X,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X-1에 대한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잖아.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럼 어떻게?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. Q값 찾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됐네. 됐어요? 네. 그럼 30번하고 몇 번? 네. 31번?